자,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안에는 메인이 있어야 되고요. 메인이 한게 있으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클래스가 필요해서 어떻게 만들지라는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뉴를 한개 선택해야 되겠죠. 1번 메뉴 1번은 이제 게시판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일반 게시판. 2번 써 있는데 2번은 관리 그 공지사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이게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쇼핑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맛보기를 봐야 되니까 3번 이제 쇼핑몰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회원 관리 좀 하셔야 돼요. 회원 관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없고요. 0번은 종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료를 해서 사용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프로그램을 뭘 짜야 되지?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하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짜야 합니다. 그러면 깝깝한 거예요. 자바는 배웠는데 자바 프로젝트를 짜야 합니다. 되게 깝깝하죠? 예, 그러니까 시작하는 데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메인이란 거 짜야 됩니다.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메인 메소드가 있는 이제 메인을 한개 짜시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 메뉴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메뉴 선택. 그래서 여기서는 메인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 선택. 그 여기 있는 것도 요거 나와 있는 게 메인 메뉴입니다. 아시겠죠? 선택하는 게 나와서 하시냅니다. 일반 게시판만 보시면 다른 것도 이제 하시는데, 일반 게시판에 해당되는 건 보시면 메뉴 일반 게시판 중에서 어떤 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리스트, 뷰, 라이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 다섯 개 기능이 있는데 그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보드 컨트롤러라고 얘기합니다. 보드 컨트롤러 이렇게 만드는 거죠. 공지사항은 뭘까요? 노티스 컨트롤러 이렇게 쓰는 거죠. 공지 노티스 컨트롤러 선택할 수 있다. 기능을 컨트롤러. 쇼핑몰은 뭘까요? 샵 쓰시고요. 샵이 OP 맞습니까? AP예요. OP죠. 예, OP 샵 컨트롤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주 심플하죠. 회원 관리는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택한 컨트롤러가 전부 다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패키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패키지. 어떤 패키지를 할 것인가? 자바는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곳에 장소에 두기 위해서 패키지를 중복이 안 되는 걸 써요. 그 중에 도메인을 거꾸로 쓰시면 되게 편합니다. 도메인 거꾸로.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컨트롤 이거 쓰시기 전에 어떤 도메인을 쓰지? 도메인. 사용 도메인, 사용 도메인, 도메인을 한개 선택해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웹장닷컴을 갖고 있습니다. 웹장닷컴, 땅닷컴. 그럼 패키지를 쓸 때는 여기에다가 메인이라고 쓴것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 패키지 사용 도메인을 거꾸로 써요. com점 쓰시고요. 웹장. 이렇게 쓰시면 com점 웹장이라는 도메인은 전 세계적으로 한 개밖에 없죠. 공식 도메인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이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메인이다. 그래서 패키지를 도메인 거꾸로 씁니다. 회사가 먼저고요. 회사 중에 웹장이라는 회사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만드시는 게 메인이죠? 그러니까 메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듭니다. 메인 안에 메인 클래스, 메인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 얘가 메인인데, 이거 메인도 그 메인을 만드시는데 얘를 이제 메뉴 선택하는 거니까 컨트롤러라고 보셔서 중간에 컨트롤러 더 넣으셔도 돼요. 패키지가 야 일률적으로 이게 좀 똑같아요. 지금 이제 컨트롤러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얘기하는데 컨트롤러의 메인의 메인 메소드 이렇게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넣을 수도 있고 메인 안에다가 그냥 때려 박으셔도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예, 못 쏟아졌네.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 컨트롤러는 여기에 맞춰서 만드는 거죠. 보드 컨트롤러 패키지가 어떻게 되냐면, 컴 밑에 웹장까지는 똑같이 웹장 쓰시고요. 보드니까 보드에 지금 컨트롤러 이렇게 안에 보드 컨트롤러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노티스는 보드 대신에 노티스로 바꾸고, 샵 컨트롤러는 이렇게 보드 대신에 노티스는 노티스라고 쓰시면 돼요. 노티스 컨트롤러. 그 다음에 얘는 샵 컨트롤러, 얘는 멤버 컨트롤러, 멤버 안에 멤버 컨트롤러. 되시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러가 사용할 메소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는데, 사용할 메소드 아시겠죠? 그냥 실행한다, 이스큐트 괜찮았고요. 두 이런 거 실행하자, 두 메소드 이런 거 괜찮습니다. 맨 끝에 두 메소드를 이용해서 전부 다 컨트롤러 안에 두 메소드밖에 없어요. 두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자. 되셨나요? 근데 메인에서 보드 컨트롤러 할 수 있어야 되고, 메인에서 노티스 컨트롤러, 메인에서 샷 컨트롤러, 메인에서 멤버 컨트롤러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서 얘네들은 전부 다 퍼블릭으로 만듭니다. 퍼블릭. 퍼블릭. 다른 패키지잖아요. 패키지가 틀리죠? 요 앞에 패키지들이 다 틀려요. 다 틀리죠? 퍼블릭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명확하죠?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세요. 그럼 보드 컨트롤러로 봤을 때, 저희가 보드 일반 게시판, 일반 게시판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개발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게시판에서 필요한 거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기능별로 서비스가 전부 있어야 된다. 컷 밑에 웹장, 패키지는 웹장 밑에 보드예요. 웹장 밑에 보드, 보드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짜고 있죠. 서비스 쓰시고요. 서비스 안에 보드, 리스트, 서비스, 서비스 메소드는 서비스 메소드 다 똑같습니다. 됐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이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가지 기능을 만드시고, 이제 클래스 만드실 때 한 개는 리스트니까, 그 다음 뷰 서비스, 뷰 서비스의 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라이트 서비스의 서비스 있으시고, 여기는 업데이트 서비스의 서비스, 여기는 델리트 서비스의 서비스 메소드. 되셨나요? 예, 지금 저희가 짬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는데 서비스로 데이터 넘길 게 없어요. 현재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워놓는데, 비유할 때는 뭐가 넘어가요? 비유, 데이터 입력 받은 거. 아, 롱타입의 넘버가 넘어옵니다. 글번호. 글번호를 줘야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죠. 물음표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음표. 이해되시겠죠? 물음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라이트 할 때 뭐가 넘어가요? 보드 부여가 나옵니다. 보드 부여. 그래서 부여. 이렇게 넘어가게 되세요. 아, 보드 부여도 짜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맨 끝에 이제 컷 밑에 입장 밑에, 컷 밑에 입장 밑에 보드 밑에 부여. 부여 밑에 부여. 부여 밑에 프라이빗 변수 쓰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드 부여. 보드 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파라미터로 넘게 되죠. 업데이트 할 때 뭐 넘어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그 처리를, 데이터 DB 처리를 하라 그래요. DB 처리를 할 때 데이터 뭐가 넘어가야 돼요? 물음표가 뭔지 보시면 돼요. SQL에서. 예, 보드 부여. 얘도 보드 부여입니다. 부여. 넘어가셔야 되고, 삭제할 때 뭐가 넘어가야 돼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합쳐서 그냥 보드 부여. 얘도 이렇게 넘기시면 되겠네요. 됐죠? 예, 이런 게 필요하다. 디테일하게.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하는 보드 부여가 필요해요. 그리고 DB랑 연결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죠. 저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 메인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메인 공통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DB를 연결하는, 저희가 DB 클래스 만들 건데, com.mem.점까지 똑같이 쓰셔야 돼요. 쓰시고요. 그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그럼 util이라고 쓰시거나, util 밑에 DB 패키지 밑에 이제 DB라는 클래스. 그냥 너무 길게 쓰기엔 좀 그렇고 DB라는 클래스 만들어주고요. 대표적인 메소드는 get collection을 받아내는 메소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get connection 이렇게 받아서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주면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받는 컷 밑에, util 밑에, in, io. 저희가 출력하는 것도 따로 만들면 되긴 하는데, io, 입출력하는 것 중에서 in 클래스. 여기서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 getString, str, 에서 문자를 받아내자. 그리고 메시지. 스트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입력하는 메시지를, 메시지, 코멘트, 메시지, msg,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출력하고 입력받아서 문자를 입력받아서 리턴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서 쓸 거다.
됐죠? 예, 출력하는 거는 그냥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서 봐서 사용해 보시고요. 출력하는 것도 따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따로 만들어서 쓰시면 좀 편하긴 해요. 근데 그냥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보시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게 필요하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여기 테이블에 해당되는 정의가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메뉴는 이런 걸 만들 거다. 그 다음에 사용자 도메인은 이걸 쓰실 거고, 도메인 거꾸로 쓴 다음에 지금 메인 만들 건데 메인 컨트롤러에 이렇게 만들 거다. 보드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만들 거, 노티스 컨트롤러, 샵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 일반 게시판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DAO. DAO 안 썼네요. DAO. DAO는 컴 밑에 웹장 밑에 보드 밑에 DAO. DAO인데 보드 DAO, 보드 DAO로 만들 거다. 아시겠죠? 메소드는 기능별로 전부 다그 SQL 문장 한 개당 한개 메소드. 그래서 리스트, 뷰, 인클리즈, 그다음에 라이트, 업데이트, 델리트 이렇게 여섯 개의 메소드를 만들 거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만들 거고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걸 공통으로 써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거다. 요원도 사용을 해서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을 만드시는 분들은 여기 컨트롤러 여기 정의가 돼 있으니까 노티스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달라지죠? 이해되시겠죠? 달라서 처리가 되고, 이제 거기에 맞게, 개발되는 모듈에 맞게 그냥 쫙쫙쫙 써가지고 이제 이런 클래스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서, 아, 이 정도 클래스면 전부 다 처리가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쓰셔야 돼요. 기능별로 이제 이게 이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만들어놔서 이제 그림으로 만드는 게 DFD입니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래서 DFD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서 처리할 때 이게 전부 다 맞는지, 이거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실제적으로.